이렇게 혀를 이렇게 받쳐주는 이런 기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자, 오늘은 코골이 고치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원인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가 막혀서 생긴 코골이. 뭐 비염이든지, 뭐 콧구멍이 원래 작든지, 뭐 또는 코뼈가 휘어서 코로 숨쉬는 게 답답한 사람들이 코골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혀가 큰 사람들이 코골이가 생깁니다. 혀가 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혀가 크면 이렇게 누워 잘 때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서 하는 아주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경우는 혀가 큰 사람들입니다. 그 혀가 큰지 어떻게 아느냐? 사실 본인의 혀를 자세히 살펴본 일도 별로 없고 큰지 작은지 별 신경 안 쓰고 살았죠. 그러면 혀가 큰지 안 큰지는 내봅니다. 그래서 이 혀 옆쪽으로 이빨 자국이 꽉 찍혀있는 사람들 있죠. 심하게 울퉁불퉁하게 찍혀있는 사람들이 혀가 큰 겁니다. 그리고 혀가 두꺼운 사람, 또 혀가 긴 사람, 혀가 문제인 사람들이 코골이가 심합니다. 또 하나가 얼굴이 작은 사람도 코골이가 많습니다. 얼굴이 작은데 웬 코골이? 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얼굴이 작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구강이 좁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혀는 큰데 이 용접이 작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얼굴이 작은 사람들의 코골이는 이런 소리는 코가 막힌 사람들이 생긴 코골이고요. 얼굴이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가 막히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넓혀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코를 아무리 뚫고 넓혀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코골이 소리를 약간 줄여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도를 넓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좁은 원인은 겉으로 볼 때는 목이 가는 사람들 있죠. 목이 가느니까 당연히 기도도 좁죠. 그런데 그 기도 말고 기도와 식도를 함께 쓰는 이 목구멍, 그게 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해서 보는데 목구멍이 뒤쪽이 보이거든요. 그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좀 멀리 떨어졌으면 기도가 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밀려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거북목. 거북목이 생긴 이유가 기도가 좁으니까 숨이 답답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턱을 내밀어서 거북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도 기도를 넓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이 쪄서 생긴 코골이. 네, 자는 동안에 살이 빠지는 신진대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수면무호흡이나 코골이가 심한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살이 잘 안 빠집니다. 그로 인해서 코골이가 더 악화되죠. 살을 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숨을 잘 쉬는 수면을 해야 살을 빼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하나가 치아 교정을 하고 생기는 코골이들이 많습니다. 보통 10대 후반, 20대 교정들 많이 하잖아요. 치열이 울퉁불퉁하니까 이빨을 뽑고 치열을 가지런히 맞춥니다. 그러면 이 구강이 요만했었는데 이빨을 빼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쫄아듭니다. 그러면 이 구강 안에 있는 이 혀가 어디로 갈까요? 앞이 좁아지니까 혀가 뒤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좁아지는 원인이 됐죠. 이런 경우도 평상시에는 숨 쉬는데 문제없고 잘 때만 숨이 막히는, 그래서 코를 심하게 고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기도를 넓혀주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입을 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코고는 사람들이 보면 이러고 코를 긁죠. 그러면 입을 벌려서 코를 고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을 벌리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코가 막혀서 입이 벌어집니다. 숨이 답답하면 입으로라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그럼 입이 벌어지면 턱이 뒤로 밀려 들어가면서 혀도 같이 뒤로 밀려 들어가죠. 그럼 기도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코를 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는 건 중요한데 코가 막혔는데 입만 막으면 숨이 답답해서 떼버리죠. 입 벌림 방지 테이프들을 쓰는데 이렇게 막아주죠. 하지만 이게 떼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데 입만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숨이 잘 쉬어지게 만드는 코를 열고 기도를 열어주고 입을 닫아야지 그냥 입만 막아서는 효과도 부족하고 오히려 수면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편도가 생긴 코골이 있죠. 이런 경우는 편도 수술을 해주는 게 수월하겠죠. 근데 코골이라고 해서 갔는데 편도가 큰 경우는 사실 많진 않아요. 편도를 떼어내야 할 정도로 큰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런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 목부터 시작을 하죠. 목이 띵띵 부어가지고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든 사람들은 수술을 해주는 게 맞겠죠. 또 나이가 들면 코골이가 많이 생기죠.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코를 골아요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근육이 약해지죠. 젊었을 때보다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니까 누워있을 때 턱에도 힘이 빠지면서 뒤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혀에도 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평생 삼키는 동작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혀 자체가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턱이 뒤로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혀를 받쳐주는 방법으로 기도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또 보톡스들을 많이 맞으시는데 보톡스를 맞으면서 코골이가 생겼어요 하신 분도 있습니다. 보통 보톡스를 여기 사각턱 때문에 맞기도 하고 이를 악문다고 해서 맞기도 하고 뭐 그렇게 미용 목적으로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보톡스를 맞고 턱 근육이 약해지면서 턱이 뒤로 밀려 들어가면서 이런 코골이가 생겨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턱이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턱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주는 기구가 필요하겠죠. 또 아래턱이 밀려 들어가는 보통 사람들도 누워 있으면 턱이 밀려 들어가는데 태생적으로 또는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턱이 뒤로 밀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잘 때는 유난히 더 막히기 때문에 기도 확보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또 입이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이런 분들은 역시 기도가 좁기 때문에 코골이가 심해집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고치냐? 자는 동안에는 턱이 밀려 들어가지 않고 혀가 뒤로 떨어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기도를 확보해 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 거북목 있는 사람들이 코골이가 많은데 자 경추가 밀려 들어가면 기도가 이렇게 경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밀려 들어가니까 기도가 좁아집니다. 원래 기도가 좁은데 거북목이 생겨서 더 악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자는 동안에 자세를 거북목이 안 되게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평상시 바른 자세를 잡아서 거북목을 교정하는 거를 해야 되고요. 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도가 좁기 때문에 기도를 확보해주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가 목젖이 늘어져서 생기는 코골입니다. 숨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내쉴 때 걸려서 잘 안 나갑니다. 목젖이 늘어지는 경우는 무호흡이 목젖이 빨려 들어가는 호흡
그로 인해서 목젖이 쭉 늘어진 경우도 있고요. 어떤 습관적으로 목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늘어지고 태생적으로 그 목젖 연구개가 보통보다 아래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수술을 해서 목젖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젖 연구개를 뻥 뚫어주는 수술을 하고도 코골이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목젖 연구개를 뚫어버려도 혀가 와서 막아버리면 목젖을 제거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밀려 들어가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역시 턱이 밀려 들어가지 않고 혀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이런 기구가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물리잖아요. 근데 잘 때 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뒤쪽이 이쪽 밀려 들어가면서 기도가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기구인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런 기구는 턱이 뒤로 안 밀려서 들어갑니다. 턱이 살짝 나오게 하는 이유는 이 혀가 떨어지니까 혀가 떨어진 만큼 턱을 앞으로 내주는 거거든요. 그 상태가 유지되는 이 기구를 사용해야 자는 동안에 턱이 떨어지지 않고 혀가 밀려 들어가도 기도가 확보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혀가 크신 분들, 혀가 긴 사람들, 또는 혀가 힘이 좀 떨어진 사람들, 혀가 포지션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혀를 이렇게 받쳐주는 이런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혀를 여기다 얹어주면 혀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걸어줘서 잡아줘요. 그러면 이게 없을 때는 이게 혀라고 치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있는 데서 막혀버리는데 이거를 했을 때는 딱 걸려서 안 넘어가니까 기도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네, 지금까지 원인에 따른 해결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서로 소통을 하면서 가장 최적의 상태의 장치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용자 만족도는 물론 90% 이상 아주 만족스러워 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